네, 안녕하세요. 다생다수의 람브루입니다. 저 한 2년 만에 구피천에 왔거든요. 오랜만에. 2년 만에 왔는데, 야, 오자마자 발견한 게 있죠. 아, 많이 작구나. 엄청 작네. 일단 요만큼 작고.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엄청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치어들이 치어가 엄청 많네. 그래도 좀 사이즈 큰 애 좀 있네. 잠깐만 이거 뗄게요. 어, 뜰 진짜 많다. 한번 이렇게 뜨면 된다는 거죠? 그치. 한 몇 마리 잡았겠는데? 한 40마리 들어갔지 뭐. 오, 여기 있네. 큰 거. 큰 것도 여기 있구나 이거. 야,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오, 뭐야. 야, 이거 그냥 뜰채로 떠야겠는데? 진흙이야, 진흙. 저기 보면 큰 애 있거든? 이거 좀 담을까요, 일단? 어, 잠깐만. 보글보글해요. 많네, 많아. 그래, 많다니까. 어, 생각보다 많아. 생각보다 큰 친구들도 잡아. 이거 내가 봐서 지금 족대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잠깐만. 뭐 대박이 있다고? 새뱅이 죽이고 있다고? 주당천에? 구피도 큰 거 잡긴 잡았는데, 나 여기 구피천에서 새우 잡는 건 또 처음이네. 새우 원래 없어. 나도 새우는 거. 처음 봤어. 그건 새우잖아. 여러 마리인데? 어, 새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 새우도 여러 마리 있고, 그리고 여봐. 아, 새우는 무조건이지. 이 큰 거, 구피 큰 거 잡으려면 무조건 여기 쪽대 써야 된다니까. 맞아 맞아. 오케이, 그럼 바로 나도 됐고. 그래도 사이즈 좀 괜찮은 잡았어. 와, 구피 여전히 뭐 넉넉하게 있습니다 여기. 맞네. 아, 구피 잡으시는 오.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일단 형 이거 담을게요. 자, 또 계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소중해 내가 너를 놓칠 뻔했구나. 소중해. 오, 좀 크네. 여기 한 마리 돌아다니는데. 어디가? 일로 와. 어디가? 저기 있네. 수면보로 갔네. 역시 이런 거는 혼수도야. 빠져나갔네. 못 잡았네. 에이, 잡았지. 아이, 잡았지 당연히. 바람 불어가지고 이거. 뭐 잡았지. 어, 잡았네. 오. 아이, 나야. 저번에 많이 잡았는데? 아, 근데 이게 지금 손을. 그러니까 왜 9%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 세 마리 잡았네 형 여기. 뭐 또 하나 사지 뭐. 세 마리 잡았네, 세 마리. 여전하다 진짜. 기체수는 여기 네. 하천에 물을 싹 다 빼지 않는 이상 오히려 않을 것 겨울에 왔을 때보다 개체수가 적어요. 어디 뭐 얼마나 장난 아니, 아니길래. 아니 크진 않아 이게. 반도는 근데 이 맛이 있다고. 자, 한 방에 이만큼 치잖아. 그렇지. 야, 반도는 이런 맛이 있어요. 그래, 족대를 어떻게 이겨 솔직히. 이틀 치 알아가지고 한 방에. 산모님도 이거 몇 마리야 산모님? 기가 막힌다. 와, 오늘 한 400마리 잡겠는데 진짜? 우리 한 400마리 잡겠죠? 400마리. 나는 생물에 대해서 이거 뭐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난 생물에 대해서 내가 400마리의 기준을 굉장히 아니 난 100마리의 기준을 되게 높게 생각하는 게 내가 한번 가재 100마리 잡기 도전해본 적이 있거든요. 안 되더라고. 가재 100마리 잡기 어, 암만 뭐 난리쳐도 한 50마리 잡으면은 와 많이 잡았으면 100마리 되겠다 하면 해봤는데 50마리 그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니야 100마리 잡는다는 게. 아 진짜 엄청 많다. 어, 여기 나랑 같이 오케이. 어, 보인다. 조그마한 친구들이 많아서 내 반도에는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형이 뜰채로 이렇게 밀고 같이 발로 밟자. 그래. 내가 반도를 대고. 자, 협동작전. 형이 먼저. 맞네, 진짜 여기. 네, 형이 먼저 뜰채로 떠. 잠깐만. 뜰채로 뜨면서 이쪽으로 끌고 와. 가자. 가자. 난 여기서 발버둥을 치면서 가자. 가자. 오, 가자.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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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우! 야, 진짜 아니다. 와, 여기도 많이 잡혔어. 장난 아니야. 얼마나 잡혔어? 오, 많이 잡았어. 새우도 있고. 꽤 돼. 아, 이거 400마리 1도 아니야. 아니, 나도. 어? 우와, 야, 새 야, 새뱅이도 엄청 크다. 형, 사모님. 사모님 나. 사모님. 사모님. 자, 가자. 들어가라. 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벌써 들어갔을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새우가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우와. 왜?
와. 와 이거 산부인과다 산부인과. 야 일단 잠깐 정비 좀 하자. 여기 여기 여기. 나도 여기. 여기가 딱 좋아. 야 이거 거다 붙자. 네. 아 이거 산부인과 산부인과. 이거 거다 붙고 다시 정비 좀 하자. 아 이거를? 어. 아 이걸 아직 못 담았구나. 이거 먼저 같이 할게. 아 여기다 붙고. 잠깐만 이거 일단 이거 이거 이거부터 먼저 그래, 가려고 그래. 이게 흐름이 이게 좋아. 산부인과 산부인과 형. 와 뭐야 이거. 걔는 나오고 있다. 누름 누름 나오고 있다. 다음 코시야 다음 코. 다음 코시네 진짜. 산부인과. 진짜 산부인과 아니야 혹시? 내가 말해놓고도 어? 좀 그래. 산부인과. 출산 직전인 산부. 뭐, 집밥 모임인데 그냥. 우와 장난 아니야. 햇빛 이쪽으로 와서 찍어 이쪽. 여기 어 딱 좋아. 와. 진짜 크다. 어마무지하다. 어마무지해. 와 넣을까요? 어 오케이 렛츠 고. 야 역대급 새우 일단 새우 형 새우. 와 새우도 크죠. 여기 또 내 손에 와 새뱅이 어마어마하다. 얘도 자 일단 새뱅이 역대급 새뱅이 잡고. 자 드렁어리는 빠져나갔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오늘 잡은 애 중에 최대였죠. 미쳤다. 크기 봐. 이거 5cm다. 와 이게 5cm 정도 된다 이거. 5cm 넘겠는데? 이런 걸 종어라 그러지 않아요? 종어지 이게. 이게 종어 아니야 종어? 그치 종어지. 자 일단은 다른 구피들 먼저 집어넣고 얘만 좀 단독 스포트라이트 좀 받을까? 안 놓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 놓칠 뻔했어. 야 그러지 마. 와 크기가 형 내 화면에 잘 나와요. 한번 봐줘. 조정해야 돼? 됐어. 아, 오케이. 크기 봐, 크기. 이거 종어야. 이거 쇼개체야, 쇼개체. 아니, 진짜로. 쇼 나가야 돼. 아, 진짜로 생각보다 허리도 아니었어. 원래 이렇게 큰 개체는 이렇게 허리 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치. 허리도 아니었어. 생각보다. 종어들이, 그래, 허리 휘는 게 좀 많지. 와, 얜 진짜 대박이다. 데려가죠. 얘 번식하면 200마리 이상 나, 진짜. 장난 아니야. 와, 200 이상 나. 자, 간다. 오케이, 렛츠고. 들어가! 지금 들어야 돼. 과연, 오이 깜짝이야. 나 저거 없어? 무슨 낙지 같은 거 잡히는 건줄 알았어. 낙지가. 오, 요번엔 진짜 없어. 여기 낙지 나오면 진짜 이건. 아니, 낙지가 나오겠어. 각이다. 유튜브 각이다, 이거 진짜. 오, 유튜브 각이야. 진짜 각이지, 이거는. 무조건 주작이지. 말이 안 되지. 여기 바로 앞에 시청자도 있네. 이거 딱 봐도 이거 시청자 계시는 분들. 오케이 오케이. 자 새로운 산부인과를 찾아왔습니다. 잠시만. 오케이 렛츠 고. 자 우리 산모님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산모님들 입장하십니다. 어디? 으흠! 그렇지. 아니 남편들이 안 들어 안 왔어.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들도? 아, 이상하게 수컷이 이쪽에 별로 없는 것 같아. 어 자기 부인들이 지금 어 출산 임박인데. 와 이거 봐. 암컷만 잡혀 어떻게 해. 푸짐해. 왔다. 야 집어넣겠습니다. 사이즈 좋다. 와 좋다. 이거 어 이것도 가져갈래. 나 붕어마른. 아 붕어마른 가져가죠. 이 남편들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자 이제 남편을 이제 검거하러 갑시다. 오케이 그럼 이제 암컷 그만 잡을까요? 아니 와이프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어? 잠깐만 이 남편들 이거 뭐야 그냥 붕어마름도 챙겨가야지. 숲골에, 그러니까 우리 산모들이 지금 숲골가에 있는 게 번식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물살 약한 곳이에요. 이 수컷들은 이것들 어 씨뿌리고 지금 어 어디다 숨어 있는 거야 지금. 어? 내가 집 근처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저것들 수컷 아닌가? 형 근데 어 뭐 수컷이고 뭐고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 돼. 어 있다. 수컷 있다. 너무 궁금하지 않아? 수컷 발견. 어 쟤 이쁜데? 어 저거 내가 먼저 잡을게 일단. 오 이쁘다. 먼저 잡고. 이거는 그냥 절대 필요 없습니다. 어 뒤에 타올라. 아 얘 아니 작아. 아 작아.
어, 형 여기 스쿠버 장난 아니야. 빨리 와, 빨리. 뜯어줘. 내가 잡아줄게, 형. 빨리. 아? 여기 형이 더 많아. 고대로 보세요, 고대로. 어, 다 도망갔어. 뭐야, 저. 밟고 와야 돼.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 어, 새우만 들어갔어. 그 밟고 와야 돼, 형. 거기 밟아. 오케이, 그래서 밟고 왔어. 아, 그래, 이거? 여기. 다 나갔겠다. 들게요. 어. 반도 조심하고. 들어왔지. 와우. 여기다, 나 이제 내가 찾는 거 여기였어. 예. 어, 주황색깔. 농담 안 하고. 주황색. 농담 안 하고. 구피는. 어, 주황색 수컷 도망갔네. 많아? 혹시 많아? 이런 것 좀 알고 있는 거? 진짜 많이. 새우. 새우가 거의 한 절대 많아. 아, 새우 좋지. 어, 편안하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 저기 있었어, 니네? 새우. 알 가진 거 봐. 알맹이. 와, 좋다. 데려가. 와, 진짜 이거 엄청나. 자, 컴온요. 자, 지금 계속 구피를 채집을 했는데 한 번 뜰 때마다 지금 거의 10마리 이상씩 막 잡히거든. 심지어 보기 힘든 사이즈에다가 역대급의 새우 사이즈까지. 와, 지금 솔직히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너무 많은 또 저희가 또 감당이 안 되니까 또 이제 가서 원래 있던 지점으로 복귀를 한 뒤 얼마나 잡았나, 그리고 얼마나 큰 사이즈의 구피들이 이렇게 많은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자. 얼마나 잡았나. 돌 하나 넣을까, 형? 돌 없어요? 혹시? 조금만 돌멩이면 될 것 같아. 있어. 가라앉고 나서 할게요. 어차피 부으면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지? 네. 내가 초점만 맞추고. 그리고 네, 오늘 잡은 구피들 얼마나 되는지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형도? 어, 오케이. 진짜로 엄청 많이 잡혔을 것 같아. 엄청 많이 잡혔지. 야, 우리가 한 다섯 명에서 나눠 가질 거니까 뭐 충분하긴 한데. 오케이. Are you ready? Oh, are you ready? Okay, I'm ready. 자, 여러분 오늘 잡은 거 한번 부어볼게요. 오, 나가려는 습성이 있네 확실히.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토종화가 다 됐다니까. 지금 보니까 이거 토종 민물고기들이 하는 행동이군요. 와. 장난 아니야. 몇 마리? 사실 여기가 구피가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야. 얘네가 확실히 적응력이 되게 좋다는 거지. 확실히. 이 정도는. 와. 얘들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이야, 장난 아니다. 막 얘들 막 튀어 올라가려고 저 와. 방향으로. 야, 저 덩치 봐. 딱 봐도 딱 티가 나는 애들이 몇 마리가 있어. 우리 마동석 형님. 네, 마동석. 마동석 형님 구피인데 이거? 마동석? 마구피. 근데 저거 암컷인데? 그럼 여자 마동석이에요? 마구피 가자, 마구피. 마구피? 마구피. 와, 마구피 여기 있다, 마구피. 마동순 구피. 와, 근데 진짜 커. 한 손으로 떼지, 잠깐만 잡아줘. 초점이 안 맞았어. 진짜 엄청난다. 와. 와, 근데 진짜 마구피는 딱 보여. 얘잖아요, 얘. 딱 독보적이잖아. 제가 마구피잖아. 딱 대장이야, 대장. 딱 보여, 그냥. 덩치도 있고, 와. 비슷한 덩치 가진 애들이 엄청 많아. 오늘 진짜 많이 잡았어. 약간 그거 같아. 연목 가면은 이제 잉어들이 많잖아. 또 소형 잉어 같은 그런 느낌? 잉어. 어, 잉어. 와, 사진도 몇 장 찍어야 되겠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근데 수컷은 별로 없네. 수컷은 많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 친구들 뱃속에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그치. 와, 나 이거 진짜 물속에서도 한번 찍어볼까? 그냥 카메라 찍어보겠지. 와, 진짜 엄청 많다.
와, 어마무지한데. 자,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이즈가 진짜 미쳤어. 아니, 형이 잠깐 잡아봐요. 내가 잠깐 잡아보면 내가 손가락으로 비교해줄게. 손으로. 자, 제 손가락이랑 이 마구피. 마구피 얘지. 얘. 어. 내가 손으로 살짝 꺼내볼까? 살짝 꺼내봐. 자, 마구피를 살짝 꺼내볼게요, 제가. 마구피. 아, 제 손바닥이랑 비교해도 크기가. 잠깐만. 도망도 잘 가? 힘이 세가지고. 진짜 약간 구피 잡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버들치 잡는 느낌. 버들치, 그치. 약간 그 느낌 나지. 네, 약간 팍팍팍 하는 게. 와, 크기 보세요. 크기. 내 손바닥이랑 비교해도 어마어마하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자, 요 친구들 저는 집에 데려갈 거고요. 이거 한 5명 정도에서 나눠 가질 거거든요. 근데 5명이서 나눠 가지긴 좀 그렇고 한 4명 정도만 줘야 되겠다. 우리 포함해서. 네. 4명 대체. 네, 굉장히 많이 잡았으니까 이거 집에 돌아가서 제가 수조에다가 넣어놓고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람보르 형의 다생다티브 채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 아주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자, 이렇게 우리 더맨부스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어떻게 잘 한번 키워보면서 이렇게 아니면 키워볼게요 그냥. 자, 좀 애매하면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도 괜찮아요. 응? 애매하면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야, 이건 안 돼. 일단 새우는 데려갈 거고 당연히. 새우랑 이제 데려가고. 그럼 이제 다시 담아볼까요? 자, 집으로 복귀해서. 자, 진짜 많이 잡았다.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상 다생다튜브의 람보르였고요. 역시 다생다. 역시 하천엔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